펼쳐진 호남정맥길도 알지 못했을 겁니다. 물길에 막혀 따로 떨어진 각각의 산인 줄로만 알았을 테니까요. 예, 일제가 지금 왜곡을 시켰잖아요. 그동안에 시켰지만은 오늘날 항공사진을 찍어보고 해도 정확하다 그런 얘기죠. 상징표만큼은 표로 만들어서 정확하니 했기 때문에 지리인식에 아주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정기와 어리 담긴 그런 그 지리서이기 때문에 대접을 받는다 그런 얘기죠. 산경표를 따라 다시 내려오는 길은 어쩐지 마음이 홀가분해집니다. 예나 지금이나 산은 언제나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고 또 포근히 안아주겠지요. 잠시 흙길을 밟으며 걷는 숲길이 마치 꿈결 같습니다. 네, 계곡을 끼고 흙길을 쫙 만들어놨습니다. 저도 여암 신경준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흙길을 맨발로 걸어봤는데요. 피곤이 싹 풀리는 것 같네요. 이 순창하면은 몇 가지 맛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이 소박하다는 맛이 꼭 순창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작은 너무나도 멋져서 그 모든 걸 이뤘다면 난 정말 행복했을까 아님 또 다른 고민의 밤을 지셀까 모두 내겐 소중했던 시 단 한순간을 택하기엔 추억이 많아 가슴 한켠 숨어있는